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동뉴스 협찬입니다. 고 김정국 목사 장례 예배가 9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넘치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김창길 목사가 요한복음 4장을 본문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로 가노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고 장남 김호경 집사는 조사를 통해 우리 집은 가훈이 따로 없다. 성경 말씀이 가훈이다 라고 전하며 아버지는 남에게 자신을 나누어주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며 울먹였습니다. 사위 조경은 목사는 고 김정국 목사의 은퇴 후 사역인 GTO 선교 교육재단을 이어받았다. 이전과 동일하게 기도와 후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고 김정국 목사는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장노회 신학대학원과 연세대 연합신대원에서 공부했으며 1969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던 중 1982년 뉴욕 한민교회에 부임했고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 뉴욕 교협회장, 뉴욕 원로 성직자회 회장과 뉴저지 은퇴 목사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GTO 선교교육재단 대표로도 활동했고 고 김정국 목사는 박정자 사모와 사이에 이남 1녀를 두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9월 12일 뉴욕 장로교회에서 양창근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해 2021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회를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대회장 문석호 목사는 이번 2021년 대회 주제는 선교 부흥과 영적 회복이다. 이 주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다라며 대회가 오늘 끝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성의 회복,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모이기 힘들더라도 지금 전파되고 있는 복음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시대에 우리 한번 힘내십시다 하고 했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로 예상 외로 많은 성도들이 호응해 주셨고 이날 행사에서 문 목사는 행사를 위해 뒤에서 물씬 양면으로 헌신해 준 각계 언론과 효신교회 성도들 그리고 대회 장소를 제공하고 정성껏 숨겨주신 뉴욕 장로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김학진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대회 준비를 위해 헌신한 이준석 목사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준석 목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제가 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사를 전하며 훈훈함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집회는 김희복 목사의 인도와 경배와 찬양, 이만호 목사의 기도, 뉴욕 크로마하프 찬양단의 특송, 권 캐서린 목사의 헌금 기도, 뉴욕 영 아트 파운데이션의 특별 찬양과 뉴욕 효신 장로교회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 강사로 초빙된 양창근 선교사는 놓지 말라 부흥의 손을 이란 주제로 37년간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증했습니다. 양 선교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내가 사역하는 파라과이는 모든 곳이 다운됐다. 1년 동안 국경이 닫혔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선교사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겨우 수백 명 정도만 남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셨다. 영적 회복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마라를 통해 왔다. 마라는 쓴 물이며 쓴 물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원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고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또 이 뉴욕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9.11 그 테러였는데 이번에 아리바 일어나라 뉴욕을 외치고 일어나라 아메리카를 외치게 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날 특별히 대회장 문 목사는 강사 양창근 선교사에게 선교 후원과 현지 어린이 선물 구입비로 6,000불을 전달했고 뉴욕에는 다민족 선교로 복음을 전하며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는 소중한 목사들이 많이 계신다라며 11개 구제기관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섬김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건사 선교업 창단이 14일 롱아일랜드 레너드 팔라조 연회장에서 창단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합창단은 20주년 감사 예배와 출판 기념회의 순서를 진행하며 2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장 이윤숙 권사는 권사님들의 향기가 오직 은혜와 감사로 가득하여 환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감격이 저희들을 감싸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오늘의 감사와 감동이 앞으로의 20년을 설계하며 크게 도약하는 뉴욕 권사 선교합창단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찬양의 기도어에 큰 빛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합창단은 이날 합창단 발기인 고 홍신순 권사, 백성희 장로, 양점희 권사, 유필봉 권사를 소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합창단 활동에 공헌한 단원들에게 공로상을, 합창단 반주와 연주곡 작사, 작곡 및 단원 훈련에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선한 이웃 어린이 선교회, 미랄 선교단, 코코장애아동서비스센터, 과테말라 선교회, 뉴욕 한인봉사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고 합창단 활동과 홍보에 힘써준 뉴욕 한국일보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합창단은 창단 20년사와 단원들의 글을 모은 문집, 감추어 쓰임받는 여인들 출판기념식 및 문집 봉헌식도 열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 단목 방지각 목사는 제일은 사랑이라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종으로 부르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다며 이제 권사 선교합창단은 뉴욕 도성을 위해 공교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뉴욕을 도탄 속에서 살리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뉴욕 노회는 9월 13일 월요일 뉴욕 예일 장로교회에서 제65회 정기 노회를 열었습니다. 노회는 각 부와 위원회 및 기타 기관 사업 보고에서 허니부가 허니한 청원권 4건을 허락했습니다. 허락된 청원은 뉴욕 예일장로교회 김민 목사 노회 가입 청원 허락, 뉴욕 한인연합교회 이준영 목사 노회 가입 청원 임시로 허락, 캠브리지 연합장로교회 목사 안수 김성준 건과 목사 안수 최광영 건을 각각 허락했습니다. 부노회장 이상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에 비해서 노회장 주영광 목사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을 인용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설교를 했고 이때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며 기뻐하셔서 세상 가운데 증명하라는 때임을 알아야 한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와 직분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찬식은 KPCA 증경총회장 김종훈 목사가 집례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